재료과학, 식품의 재료 성분에 관한 기본 개념과 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섹션은 크게 둘로 나누어 기초과학, 재료과학으로 나누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의 핵심 포인트는 탄수화물, 지방, 전분, 단백질, 효소입니다.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입니다. 3대 영양소의 하나로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분류입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당류는 탄소의 수에 따라 5탄당과 6탄당으로 다시 분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6탄당에 보이는 포도당, 갈락토오즈, 과당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확실히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포도당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감미도라고 해서 우리가 단맛을 측정할 때75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락토오즈는 포유동물의 젖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에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며 단맛의 값은 16 정도의 값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과당은 꿀이나 과일 속에 함유되어 있으며 가장 큰 감미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준값보다 큰175 정도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당류입니다. 이당류에는 자당, 유당, 내가당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당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을 이야기합니다. 단맛을 표시했던 값의 기준은 이 설탕 값이 100%로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설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당입니다. 유당은 갈락토오즈와 포도당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메가당입니다. 메가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단맛의 값은 32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당류에는 펜토산, 아라반, 크실란, 핵소산, 전분, 셀룰로스, 이눌린, 덱스트린 등이 속하고 있습니다. 단맛은 잊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팁에서 보시면 감미도의 비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당은 175, 전화당 130, 자당은 설탕으로서 기준값입니다. 100입니다. 포도당은 75, 메가당은 32, 갈락토오즈도 32와 유사한 값을 나타냅니다. 유당은 16으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분입니다. 다당류에 속하는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종자, 과실, 줄기, 잎, 뿌리 등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곡물 전분으로서 옥수수, 밀, 쌀 등에 들어있고, 구경 전분, 뿌리 전분인데 타피오카, 감자, 칡 등이 있습니다. 전분은 아밀로오즈가 20%, 아밀로펙틴 성분이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젤라틴화, 호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화는 전분에 수분이 더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팽윤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젤라틴화 혹은 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젤라틴화가 되는 온도는 전분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화는 쌀이 밥이 되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쌀에 물을 더하고 불에 올려 열기를 더해주면 따뜻한 우리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밥의 형태로 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퇴화입니다. 퇴화는 노화라고도 이야기하여집니다. 퇴화,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변하는 현상. 그렇다면 위에 있는 호화 같은 경우는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화, 호화, 그러니까 퇴화, 노화에 있어서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입니다. 밥에 뜨거운 밥을 밖에 꺼내 놓았을 때 열기가 날아가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밥이 마르게 되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맛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퇴화 또는 노화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빵 껍질의 변화, 빵의 풍미 저하, 내부 조직의 수분 보유 상태의 변화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퇴화는 수분의 함량이 30에서 60% 정도일 때 빨리 진행됩니다. 또한 냉장고 온도 0도에서 6도 정도의 상태일 때 가장 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보관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밥을 보관하거나 탄수화물을 보관할 때 냉장고에 놓으면 가장 노화가 더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빨리 진행되는 상태가 냉장고에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노화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냉동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얼려주면 좀 더 원래와 가까운 상태로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동, 마이너스 18도씨 정도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 이외에 포장 등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퇴화를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되는 것을 호화라고 했고요. 다시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노화 또는 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입니다.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 기름의 상태로 존재하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지방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식용유처럼 액체 상태인 경우와 그 다음에 뭐 마가린이나 버터처럼 좀 이렇게 덩어리의 상태로 지방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다음에 지방산과 글리세린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방산은 지방 전체 분자량의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포화 지방산은 단일 결합이 존재합니다. 주로 동물성 지방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그 구조 내에 이중 결합이 존재합니다.
이중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영양소라든가 불순물들을 그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역할들에 적합합니다. 식물성류에 많이 속하고 그 종류에 뭐 올레산이라든가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등이 속하고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이중결합의 개수가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꼭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되는 그러한 지방산을 따로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리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은 무색, 무취, 감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색, 무취 그러면 꼭 무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리세린은 단맛을 갖고 있습니다. 액체이며 비중이 물보다 큽니다.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방의 가수분해로 얻어지며 수분의 보유력이 커서 식품의 보습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과 기름, 유탁액에 대한 안정 기능이 우수하여 흐림을 만들 때 지방과 물의 분리를 억제합니다. 향미제로서 용매로 사용됩니다. 식품의 색상을 좋게 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케이크 제품의 2% 정도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화학적 반응입니다. 가수분해, 모노디글리세라이드와 같은 중간 산물을 생성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방산과 글리세린을 생성합니다. 산화, 산소와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화, 산패가 되면 산패취로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지방의 안정화, 항산화제, 수소의 첨가.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지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의 산화적 연쇄 반응을 방지하여 유지의 안정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소의 첨가입니다. 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수소가 촉매작용을 하여 불포화도를 감소시킵니다. 즉, 포화도를 높임으로써 단단하게 만듭니다. 유지의 경화 역할을 합니다. 제과에 있어서의 유지의 특성입니다. 독특한 유지의 향미를 제공합니다. 가소성이 있습니다. 가소성은 유지가 고체의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가소성의 범위가 넓은 것은 제과와 제빵에서, 특히 제과에서 좋은 성질로 이용됩니다. 파이마가린 등이 그 좋은 예가 될것 같습니다. 유리 지방 산가, 가수분해의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지방의 산화와 산패를 억제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색, 기능성, 크림가. 크림가의 경우는 유지에 있어서 공기 포집의 능력을 갖기 때문에 부피 팽창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여합니다. 다음은 유화가가 있습니다. 유화가는 물을 흡수하는 보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쇼트닝은 자기 무게의 100에서 400% 정도의 수분을 보유하는데, 유화 쇼트닝의 경우는 자기 무게의 800%의 정도의 수분을 보유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유 또는 마요네즈, 버터, 마가린 등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이외의 질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유기화합물입니다. 질소의 함유량은 16% 정도이며 단백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소 개수의 6.25를 곱하면 단백질의 함량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꼭 섭취해 주어야 하는 아미노산을 이야기합니다. 라이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류신, 이소류신, 메티오닌, 발린, 트레오닌 등 8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히스티딘과 아르기닌 두 가지를 더해서 10개의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의 분류입니다. 단백질은 생물학적으로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로 구분합니다. 또한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단순 복합 유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단백질의 경우는 분해 시에 아미노산만이 나오는 단백질입니다.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테닌, 글리아딘, 알부미노이드, 히스톤 등이 속합니다. 복합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다른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핵 단백질, 당 단백질, 인 단백질, 그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존재합니다. 유도 단백질은 천연 단백질이 효소, 열 등에 의해 부분적인 분해가 생기고 이때 얻어지는 분해 산물입니다. 다음은 소맥 단백질입니다. 밀가루에 물이 더해져 반죽이 되면 신장성, 탄력성, 점성을 갖는 글루텐이 생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젖은 단백질, 건조 단백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젖은 단백질은 젖은 글루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건조 단백질은 건조 글루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팁에서 보시면 글루텐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젖은 글루텐의 퍼센트는 젖은 글루텐의 중량 나누기 밀가루의 양을 100으로 나눈 값입니다. 건조 글루텐의 퍼센트는 젖은 글루텐의 퍼센트를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젖은 글루텐에서 수분을 건조시켰기 때문에 값은 3분의 1 정도로 작아집니다. 건조 글루텐의 퍼센트는 건조 단백질의 퍼센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효소입니다. 효소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생체 촉매로서 생체를 분해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질에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효소의 분류입니다. 효소는 산화환원효소, 전이효소, 가수분해효소, 분해효소, 이성화효소, 합성, 분초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촉매의 반응의 형태에 따른 분류 이외에 작용기질에 따른 분류로서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 지방 분해효소, 그 이외의 효소들로 다시 또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셀룰라제, 이눌라제, 아밀라제 또는
이당류를 분해하는 효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셀룰라제는 셀룰로즈,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인체에는, 사람의 몸에는 이 셀룰라제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섬유소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눌라제, 이눌린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눌린은 과당의 덩어리로서 다당류에 속합니다. 아밀라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당류를 분해하는 효소에는 인베르타제, 말타제, 락타제가 있습니다. 인베르타제는 자당,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자당은 인베르타제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됩니다. 말타제는 맥아당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맥아당은 말타제에 의해서 포도당 두 분자로 분해가 됩니다. 락타제는 유당을 분해합니다. 유당을 분해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지로 분해합니다. 다음은 산화효소로서 찌마아제가 있습니다. 찌마아제는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을 분해합니다. 그 결과로 이산화탄소 가스와 알코올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백질 분해 효소는 프로테아제와 펩티다아제가 있습니다. 프로테아제는 프로테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지방의 분해 효소는 리파제와 스테압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밀라제입니다. 아밀라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여기에는 종류로서 알파 아밀라제와 베타 아밀라제가 있습니다. 알파 아밀라제는 액화 효소라고 합니다.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전환시킵니다. 베타 아밀라제는 당화 효소입니다.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분이 분해되어 가는 과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분은 알파 아밀라제에 의해서 덱스트린으로 변화됩니다. 이 덱스트린은 또한 메가당으로 분해가 가능하고요. 메가당으로 분해된 것은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전분은 포도당이 여러 개 모여 있는 다당류입니다. 전분이 분해되면 맨 마지막에는 포도당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